예,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욕적 연안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였고 허위 진술로 위증을 한 김무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이견이 있으므로 김무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이고 위원장 진짜 그거 과연 아시겠습니까 진짜? 예? 위원장님! 김무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이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힘의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시던데 계속적으로? 예? 아니 신영목 그 사람이 토익당 사건으로 봤을 때 다음에 그쪽을 찬양한 건 맞지 않습니까? 다음에 예? 그게 뭘 잘못했습니까? 안 주셔도 되고 반대하시는 건물을 갖다가 종료한다는 사람 그 얘기 한번 해봐요.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제가 일어서는 찬성 아니에요? 들지 말고. 예? 반대하시는 분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 다수결하더니 그냥 된 겁니까 이게? 예? 예? 왜 다수결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의원님 그러면 안 되시죠.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의원님,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하니까 하실 겁니다 이거? 반대하고 따르세요.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 앞으로 그래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생각했던 얘기죠 이게? 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감사합니다. 여당이 국정의 세력이 다인. 예, 무협은 처음만 나오지 마라. 예? 당신들 말이야. 어? 어? 이게 국가 하는 거 맞아 이게? 어? 이 열매씩 나눠갖고 하는 게 이거야 이게? 언제 김문수 저기 위원장이 저기 국회를 모욕했어? 언제?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에 관심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발이 도둑이 재발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도둑이 재발되는 거. 에? 지금 막말하십니까? 막말한 여러분이 먼저 했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인, 찬성 10인, 반대 의견은 없고요. 기권 5인으로 김무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